아, 이런 거 좋다. 친자 확인 찬반. 이런 거 좋다. 방지 좋네. 찬성에 대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자 확인 찬반 토론. 예, 아, 저는 이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쪽에 네. 토론 논객으로서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찬성 측밖에 없는데 그 들어오신 분들 중에 반대 의견, 친자 확인에 대해서 반대한다 있으실까요? 아, 반대해야죠. 아, 그러면 학진님부터 먼저 반대 의견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네. 조건부 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식으로요? 거는 뭐냐면은 네. 10년 이상 이제 자식 그 친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방패 좀 해주세요. 방갈리 방갈리. 아, 사람 비 안되겠다. 비번 걸게요 그냥. 예, 비번 예. 걸어주시고. 예, 비번 걸고 어차피 피리부는 사나이니까. 예, 들어올 생각 예, 왔잖아요. 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 들어올 생각 왔다. 말팔이 버러지 쓰레기 휴지로 갔어야 될 개병신 새끼들을 좀 예 좀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 방군 예, 장갑 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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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차려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다른 좀 분들. 말씀 드릴게요. 네. 예. 10년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으면 네네네. 저는 그거는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네. 10년 이상 친아버지로 있었다라고 했을 시에는 네. 친자 확인 찬반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10살 이하는 확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살 이상으로는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식 입장에서도 친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10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친자 확인을 했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그 세월 그리고 자식과의 그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저는 이때 10년 이하는 손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었을 때는 손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태어날 때 친자 확인을 해서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니까. 근데 여자들이 엄청 싫어하고 반대하고 친자 확인해라 대신 이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좀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 좀 이게 토론을 하셔야지 토의를 하시면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근데 저는 예. 지금 중립이니까 그래서 여기 저 반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사실. 네. 예. 저는 반대 의견이 반대입니다. 예. 아, 토론하님 혹시 네. 반대인지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 친자 확인을 반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값이 부정적인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행위를 굳이 해야 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자 확인해서 친자 확인해서 내 아이인데 왜 부정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중립으로 안 하시네 방장님. 토론왕님. 네네네. 저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토론왕님이 얼굴이 한물이 됐어요. 네. 예. 굉장히 네.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지 누가 마셨어요. 때렸는지에 대해서 진위 얼굴을 안 밝힐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러니까 하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님 그 토론왕님의 네. 어깨를 두 번 톡톡 쳐서 토론왕님이 도 네, 뭐야 네. 하고 도는데 센팅을 네. 내가 꼽았어요. 네. 근데 님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한 10명이에요. 범법자를 진위 여부 안 가려요? 범법자를... 아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굳이 확인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범법자를 가리는 행위와 제 말을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네. 친자 확인으로 해서 이 사람이 범법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순 없잖아요. 그건 맞죠. 법적인 어떤 정의와 판단을 내리는 저지먼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지먼트요. 친자 확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 자식이면 다행인 거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좋아질 게 있냐라는 거지. 네, 토론왕님. 내 아이가 그 잠시만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 토론왕님은 약간 병장님. 토론왕님은 약간 호소를 야. 하시는데요. 그 얘기 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네. 토론왕님. 그것을 굳이 확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데 가정이 파탄 나고 파탄 나지 않고는 결혼 생활의 주체인 네. 부부
부부부터가 네. 첫 번째 가족의 네, 첫 네, 네. 형성되는 1차적인 네 시작이죠. 부부가 있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생물학적으로 예 이게 그 섹스를 해서 예? 섹스라고 하는데 왜 웃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 1차원적인 예. 거에 웃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1차원적이게 아... 반응한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지식인인 척하지 마시고 그러니. 얘기를 들으세요. 아,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네. 의미 없는 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아, 여자와 부부관계를 하죠. 예. 하잖아요. 네. 그 부부관계를 하는데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값이 자식이란 네. 얘기예요. 네네네 맞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그것을 이제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떳떳하면은 친자 확인하는 데 있어서 못할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를 의심해? 나를 의심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나랑 안 닮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혈액형이 예를 들어 네, A형이 그러니까, A형인데 B형이 그러니까,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 그러니까 그 나의 생김새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유전자적인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그 내 얼굴이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뭔가 낯선 아주 네. 그 저 이제 그 친자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와이프가 뭔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봐서 내 핏줄이 아닌 것 같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내 네. 친자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왕 있대요. 토로왕님이 그 와이프가 네네. 있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흑인이에요. 그럼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나랑 내 와이프랑 이렇게 닮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커스터마이징이 딱 어느 정도는 딱 그게 돼야 되는데 완전 말도 안 되는 그 극단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어? 내 자식이 하고 저 인큐베이터에서 딱 꺼내 와갖고 이제 딱 그 무균실에서 이렇게 딱 이제 다 무장한 다음에 이렇게 무균실에서 무균 복장 입고 언제 이야기합니까? 그러고 이렇게 안 왔는데 네. 어? 내 자식이 아닌 거죠 네. 뭔가 그때부터 뭔가 어? 이상하네? 아니, 이런 스토리텔링 마음... 스토리텔링 그만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 읽어주세요 토론왕님 토론왕님 네. 했던 토론은 제대로 된 토론이었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론왕님이 얘기했던 거는 아니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굳이 가정이 파탄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토론입니까? 이... 그러니까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친자 확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두 번째로 뭐 어떤 게 있냐. 자 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실수로 어떤 그 순간의 외도, 어떤 순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 그러니까 여자도 모르는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네, 여자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그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상적인 가정의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신다. 네. 아니 결혼이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로 나아요? 다 아니, 계획하고 났지. 네, 토론님 아니죠. 질사를 했잖아요. 질사를. 그러면 여자도 불안하겠죠. 토론님 저 방장인데 계속 욕을 하시면 강제를 그러니까, 해드릴게요. 방장님이 방장님다운 행동을 하셔야죠. 아니 포도왕님 님이 말에 영향가가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님의 말에 영향가가 없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면 반대를 그러니까, 위한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세요? 실수해서 여자가 아. 실수 질서한 건데 여자가 실수해서 그래서 뭐 본인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자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어떤 그냥 순간적인 관계였는데 그 어떤 방금 본인 말씀하신 그 더러운 단어 그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 화목한 가정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별이 좀, 그니까 뭐, 외형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 개소리야. 아, 뭔 소리야. 이 씨발 새끼, 진짜. 네임바를 욕 나오네요, 토론왕님. 병신 새끼야. 대가리 등기 없으면 말하지 마, 이 씨발 새끼야. 토론왕님, 님이 말한 게 뭐냐는 거. 야, 이거. 조병신이네, 이 새끼. 뭐, 씨발, 말. 말에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새끼는 토론이 뭔지 모르는 새끼네. 반대를 위한 반대야. 우왕좌왕, 개병신, 그냥. 너 그냥 어그로 끄는 거잖아. 제 말에 틀이 없다. 아, 꺼져,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개새끼야. 네, 저를 내려요. 병신 네. 대가리 등거 없는 씨. 완전 아니, 그냥 어떻게 완전 압력박속 대가리네. 개 지랄하는 거잖아요. 도로만이 모든 개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새끼야. 그냥 방청객 해주세요. 괜히 와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 방청객 해주세요. 병신 닉네임 뭔 토론왕이야 토론왕이. 예. 네. 예. 네. 아 재채기 한번 할게요. 예. 네.
빙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제 키웠을 때는 친자 확인을 저는 이제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살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 씨 안만 봐도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검사해 봅시다. 이러면은 자식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아빠가 나를 의심해? 엄마가 나를 의심해? 아 이거 엄마가 나를 의심할 수 없지. 아빠가 나를 의심해? 이러면은 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애 입장, 애 정서상에도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10년 이상 키웠으면은 그냥 좀 데리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의견에 반대할 사람 있어요? 인정. 맞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0살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 10살 전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자식과 부모 간의 어떤 정이 드는 그 기간은 10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애 정서상에도? 아, 그것도 맞죠. 근데 사실 여성분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의견도 들어본 게 맞는데, 왜냐면 우리가 여성분이요? 낳는 게 아니어서. 근데 여성분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코트님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 의견 측 중에 있는 게 뭐냐면 국가가 친자 확인을 국가가 친자 확인을 강요해야 되냐, 왜 이걸 의무화해야 되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국가가요? 국가가 부부한테, 그러니까 왜 친자 확인을 제가 강요하냐.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나라에서 친자 확인이 됐더라고 해도 방금 전에 10년 동안 키웠으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 있잖아요. 남편이 양육권? 양육권 가져가는 거는 다들 제가 그 메모장에 적고 양육권도 생각을 못하네. 그러니까 메모장에 적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정권으로 그냥 아무튼 저 말씀드릴게요. 예. 반대견. 근데 너무 족 같네요. 왜냐면 네네네. 진짜 씨발년들 아닙니까? 아니 개 같은 년들이 아니 낀 게 뭐냐면 아니 개잡년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게 그냥 경제적인 아니 결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 씨발년들이 예? 이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해가지고 결혼할 사람 따로 놓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애를 키운다라는 사실을 자기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저 사람인가 박연진, 싶어 나는. 그저 박연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난 진짜 사람인가 제가, 싶어.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이 이거 썰을 들었는데 친자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혼을 할 마음 있으면 하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그게 말이냐고. 아니 아 물론 속상할 수 있어. 아니 퐁퐁 짓을 넘어서서 어떻게 뻐꾸기 짓을 하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나 애초에 그러니까 저 이거 여자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그런 행동을 하는 미친 여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랑의 어떤 결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와 그냥 그거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졸업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한다는 게 나 너무 역겨운데 어쨌든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 넘어가 이렇게 할게요. 친자 확인 반대하는 사람 사형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전 친자학인 반대 사형 제도를 좀 추진하고 싶네요. 아, 그러다가 이제 장인, 장모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일가족까지 다 사형으로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다 죽어요. 저희 나라 대부분 타노스 돼요. 타노스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지 자체는 사실 여성분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성분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 좀 아쉽거든요. 아 이건 당연히 그냥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토론 주제에 끌리지 않으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뭐 괜히 내가 이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 그 생각을 해갖고 이방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아니 왜냐면 분리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닐 거고 나와봐야 되니까 나와봐야 네. 아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배 나와라 감내 나라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와 근데 진짜 역겹다. 와 진짜 개역겹다. 근데 할머니 딸 임신했는데 할머니 딸이랑 바꿔서 딸의 딸이 없었죠. 그렇죠.
한마디만 할게요. 네, 네. 하세요. 님 여자는 만나봤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모태솔로예요. 왜요? 아, 저는 여자 만나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말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메모장에 적고 알타리님. 네. 뭔 무슨 씨발 뭐 알탄 같은 소리예요? 알타리에서 탕이요? 아, 좀 그런 거 딴지르지 말고 그냥 알타리님,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님도 그냥 광대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똥구멍이나 그냥... 그냥 알타리 문화 척 끼고 계세요. 근데 그냥 방패 삼아가지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그게 뭘 방패 아니고, 삼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저기 알타리무님 그 토론을 안 하실 거면 그냥 죽닥치고 계시면 되지 뭐라도 한마디 껴보려고 이렇게 뭔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님 그냥 따라왔잖아요. 네, 제가 님을요? 아니요, 누구 따라왔겠어요? 아니, 방장님, 저분이랑 저기 감정싸움 하지 마시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친자 확인 해가지고 진짜 네. 친자식으로 나오면은 그 여성분은 많이 좀 억울. 아니, 많이 힘든 거를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고요. 뭐라는 거야, 병신새끼. 그럼 꺼져! 우리가 힘든데. 뭐, 아니, 방장님, 저는 병신 강태야. 에이치, 씨발. 아, 저 방금 말씀하신 뭐라 그랬어요? 그 친자 확인을 했는데요. 진짜 친자식으로 나오면은 그 여성분은 좀 실례 막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봐봐 의무화를 하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의무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의무화잖아. 저는 아니 그 뉴스를 봤는데 의무화가 안 되잖아. 아니 친자가 확인이 됐어. 그럼 어쩔 건데? 그것 때문에 뭐가 기분이 나쁘고? 의심을 해서 친자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친자로 나왔어요. 아니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확실히. 왜 기분이 아니, 나쁘지? 자기는 떳떳한데 의심해서 물련자님 친자... 말은 이거잖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너의 그렇죠. 자식인데 나를 의심해서 친자 확인했다. 근데 친자가 이제 어떻게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자가 감수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감수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남성성으로 이제 여자를 약간 억압하는 거고요. 아 그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친자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의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나와 너와 사랑을 해서 우리의 결실이 저 아이잖아. 근데 그쵸. 저 아이가 찐인지 가품인지 구별을 좀 하자. 아이 방장 씨박새끼 조약돌 키보드 씨발라마. 방장님,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품 명품을 해자,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 남자 이기심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가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머나, 어우, 미안해. 이러고 그냥 당장 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야, 그러면 봐야 돼. 진품! 그러면은, 아니, 저기 진품 명품에서 내가 가져온 물건이 진품으로 딱 사람들한테 평가단들한테 평가받았어요. 그러면은 평가받았을 때 평가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 아, 씨발, 내가 진짜라고 그랬잖아. 아 씨발 족같네 이러고 가요? 아이 씨발 아니잖아 진품 명품에서 진품으로 아 이 물건은 진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역시 진품이구나 여자도 그런 반응이 나와야죠. 내자를 근데 명품이랑 비교를 해요. 진짜 기분은 나쁠 수 있어. 그거는 고려성자 입장을 들어봐야죠. 근데 진품인데 가격이 낮으면 어떡해요? 아니 가격 개소리예요. 병신아. 아 말기 못 알아듣네. 코트님. 예. 근데 비유를 너무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맞아.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고 싶다는 거지. 내 자식만이 진품이고 남의 자식이면 남의 피가 섞인 거면은 가품이죠. 이게 뭐가 비유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 남자랑 여자 그 남편이랑 그 저기 와이프랑 같이 결과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매불망. 그리고 진짜 진품이 나왔어요. 와 우리 앞으로 다 사랑해. 하고 껴안고 바로 둘째 각이죠. 그래,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더 맞아요. 좋아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친자야. 그럼 나도 더 책임감이 생긴 거고 사명감이 그럼. 생기는 거고 와이프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는 그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물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냐고 여자 입장에서 내 말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근데 내가 방금 했던 그 감수해야 될지가 우리의 가족에 대해 부부에 대한 가족이 좀 더 화목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내 당연히 화목해진 거. 내 아이가 아니면 씨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렸다는 얘기. 이 친자 확인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한다는 거는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아니 여자가 의심받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니들 사이코야?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 좀 말 그렇게 족같이 하면 안 돼, 코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그 행위를 확실하게 입증을 시키면은 이 사람의 의심도 사그라들고, 그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 생각을 해봐요. 남자 입장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아유, 자기들이 그 기분이 나쁜 거야. 남자 입장에서 아니 씨바 말 좀 합시다. 아, 네. 하세요, 하세요. 새끼야. 예? 하세요. 말 좀 할게요. 뭐냐면 남자 입장을 애초에 고려를 한다면 그걸 기분 나빠하지만 하면 안 되죠. 남자 입장에서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 내가 종일 일을 해서 예? 처자식 먹여 살리자고 가장 노릇 하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야. 그럼 씨바 어? 회사에서 뒤지게 깨지고 막 들어오고 그래도 처자식 보면서 참고 집에 들어오면은 예? 그런 가정적인 남자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요? 예? 애초에 그거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럴 수도 있다죠. 근데 당연히 가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게 친자 확인 의무화잖아요. 의무화예요. 이미 의무를 했어. 의무를 한 상태에서 아니 이게 비단 내 방도 내가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내 방송을 네. 보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남자라서 내가 남성성을 자꾸 강조하면서 남자들한테 유리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절대 아니야. 이 여자가 의심받아 여자가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랑의 균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남자를 배려하지 못한 생각이야. 그리고 만약에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이걸로 이혼하자 정 털린다 이러면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 그럴 거였으면 결혼을 왜 해. 아니 아이도 낳은 심정에서 입장에서 그 애초에 뭐냐. 나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변호사 딱 중간에 껴갖고 예? 결혼 그 계획서 그러니까 결혼 그 저 뭐지 그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 아니 혼인신고서 말고 그 변호사 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결혼 계획서 말고 뭐라 그러냐 공증? 여기 다 무지해가지고 다 모를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빨리 혼자 확인 하실 생각이셨나요? 뭐 혼인 서약서 같은 그런 건가요? 공증 합의서 같은 거? 아 공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친자 공증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래 건가? 그래 확실하게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가야지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본인이랑 닮았어도 친자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의무하자. 뭔가 의심이 가고 이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딱 안았어요 무균실에서 근데 씨발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 핏줄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게 있다니까요. 아, 네, 그래가지고 잡아낸대요 보통. 네 코트님 이거는 내 얼굴이랑 똑같아도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아 의무는 나는 잘 모르겠고. 의무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코트님을 의심할 때는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저는 반대 의견 갈 수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러니까 거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내는데 아까 지금 그게 또 물렸다는 말처럼 틀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내 아이 아닌 것 같아. 아 와이프야 이거 검사해보자. 난 내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 또 물렸다는 말처럼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무화를 한 상태에서 하는데 여자 쪽에서 기분 나빠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데 아까 지금 코트님 말한 것처럼 내 아이가 맞으면 안 하고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으면 하고는 아, 의무하면 저도 찬성인데 근데 본인이 의심 간다고 해서 그 의심 간다고 해서 해버리면은 기분이 나쁘죠. 확실히. 그럼 이렇게 갑시다. 맞아요. 아예 의무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법으로 의무로 하면은 저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의무화인데 여자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거기서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무화가 아니고 비폐처럼 의무화 나면서 아니 국가에서 이런 걸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 의무화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님 방송 시청자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 맞아 싸우지도 의무화로 되면은 아니 근데 난 내 입장에서도 뭔가 그 내가 여자라고 해도 뭔가 자기야 그 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요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랑도 사랑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친절하긴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하는 그 결과값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혼을 하고 만약에 내 자식이 맞다
그러면 나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할게 자기야. 그러니까 타짜의 고니처럼 전재산에 걸어야죠. 저도 그 응어 그 하려면 응어가 아니라면 그 친자 검사를 할 때. 아니 좀 뭔가 근데 뭔가 좀 여자한테 그런 얘기 꺼내기가 조금 빡세긴 하다. 엄청 이거는 약간 결단 예민한 문제죠. 예민한 문제. 엄청 예민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친자 확인 하고 싶다니까 장모가 뺨 때렸다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결국에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친자 거면 몰래 해야지 몰래. 친자가 아니어서 이제 역전되긴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죠. 결론적으로 여기 반대 의견 없죠. 근데 내 친구 두 명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네. 요샌 다 친자부터 검사한대. 아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아 근데 요즘은 그 큐베이스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건이 몇 번 봤거든 제가. 큐베이스에서 그 감사들이 지랄을 애기를 바꿔요. 또 물렸다니. 예. 무슨 판타지 속에서 사는 거야, 기동 씨나. 그 기사 갖고 와보세요. 기사 아 잠시만. 아니 뭐 씨발 뭐 인형뽑기. 아, 인형뽑기 아니야? 몇백 명 아기가 바뀌었대요. 인형뽑기예요? 예? 아 큐베이스에서 몇백 명 아기가 바뀌었대요. 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니까 그 자료나 기사 정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애기 나왔으면 발바닥에다 도장부터 찍는데 뭔 소리야. 아, 잠시만요. 제가 봤다. 아, 여러분 그거 저기 뭐야? 아주 그 저기 좀 그 좀 저희 유가 맞아 형. 이상하게 퍼졌어. 뒤바뀐 28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니마. 그래, 졸라 옛날 이러면. 얘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스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럼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사형제도랑 똑같은 거야. 사형제도도 그 아니 뭐 씨발 애기가 랜덤 박스야? 말 같지 않소 하고 있어, 씨발 정말. 아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요! 28년이면 오래된 일이죠. 2016년에 있던 일인데요? 28년은 뭐야? 2016년도 있던 일.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 물 좀 주세요. 물. 그러니까 씨발 랜덤 박스. 아니 근데 기사 좀 보실래요? 아, 이게 언제적 기사인데요? 16년에 나왔네요. 그니까 2016년이잖아요. 시간 많이 흘렀잖아요. 코트야. 해트 1990년대까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률이 0.0. 그럼 옛날 그래, 그러니까 일이지. 아주 옛날에는, 극단. 옛날에는 그럴 수도 그랬다. 있어. 근데 아주 그런 극단적인 사례. 0.001% 이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되게 가짜 뉴스 퍼뜨리듯이 뭐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형이랑 똑같은 사형도 옛날에 친절한 사형 시켰다 했는데 지금 먼저 친자 확인하자고 해야 한다고 본다. 코트님 토론하님이 하고 싶은 말 있다 해가지고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가정을 하지 않으면 반대쪽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무화는 말이 안 되는 게 나라에서 이걸 의무화시키게 되면 건강 좀 시발 닥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한 해 몇 건도 나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걸 시켜야 되냐는 거죠. 한 해 몇 건이란 뭔 소리예요?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그러니까 1년에 몇 건도 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나라에서 모든 아니,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애기 좀 낳아봤자 얼마 나온다고 그거 갖다가 뭐 세금 아깝니 없잖니. 아니 그 세금 쓰는 게 낫지. 그래 네? 우리가 그 정도 세금은 쓰는 게 맞지. 자, 뭐 시발 어? 전부 다 국방력에 투자해야 돼? 말 같지 않아 진짜. 친자 확인을 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입니까 코트님? 코트야.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돼야 되는 일이에요? 일반적이냐고요. 네, 일반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나 님 주변에 친자 확인한 사람 있어요? 결혼한 사람 중에? 네, 많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 친자 확인으로 저 우리 아버지 거였어요. 네. 아, 그러세요? 까지는 농담이고 이거 사람들이 딱습니다. 주변에 친자 확인한 사람 저희 뭐 친구들이든 저희 지인들이든 없어. 일반적이지 않은 일에 세금을 왜 투입하냐고요. 모두를. 의심이 안 가니까 그건 의심이 안 가니까 그런 거죠. 딱 안아봤을 때 내 자식이라는 걸 딱 느꼈으니까. 단순히 개개인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비용을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그런 네. 사례가 있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가 있는데요? 있어요. 뭐요?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가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친자 확인을 함으로써
근데 친자 확인하는 게 왜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토론에서 조건부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한 건데. 아니, 토론 있지, 토론 있지. 아, 토론 이것도 선의의 피해자가 왜 나와요? 어, 이거 뭐. 아까 보세요. 아, 당연한 거죠. 제가 나는 떳떳해. 나는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의심을 받아. 이게 그러면 다 선의의 피해자지 뭔가요? 아니, 우리가 의무화를 했다는 전제면 의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냥 하는 거 절차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가 아니고 의무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일반적인 아는 일에 나라의 국가의 비용을 들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 말이 안 가세요? 토론님. 예. 토론 자체가 친정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시면 주제를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문자도 그러니까,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에이, 그러니까 님은 그러니까 친자 확인 의무화에 대한 그 반대가 아니고 이 방 자체에 대한 반대잖아요. 친자 확인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거죠.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일반적이지 않고 비주류적인 일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세금을 투입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반대리야 반대예요. 아니 그럼 씨발 나 아픈 것도 아닌데 씨발 남 존나 아파가지고 의료보험 씨발 한 달에 씨발 건보료 300씩 내는데 이 개새끼야. 병원도 안 가는데 씨발로 막 그러면 남 아픈 거 씨발 나는 알 바 없어 개새끼야. 난 내고 싶지 않아 씨발로 막. 경제주의 차라리 이걸 갖다 가 씨발 10만 원이라 더 내고 친자 확인 받는 게 낫지 개새끼야.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거를 부정을 하시면은 공산당에 가서 하셔야죠. 아, 예, 그거는 선생님이 워낙 갑자기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워낙 가 버리면은 아니 제 말에 이거를 예. 기본인데. 토론님, 그러니까 아까쯤에 제가 했던 질문에도 님이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의, 일단 첫 번째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요.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요, 맞죠? 의무화를 했을 때는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냥 절차로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전에 관련된 전에 얘기했던 토픽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의무화를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불필요한 세금.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세금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아,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투입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아까쯤에 누가 결혼을 안 하면 억울하겠다는데 우리가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 의무예요. 아니 나라가 성장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친자 확인하는 거랑. 아니 그게 아니고 친자 확인 비용 자체가 10만 원에 30만 원대인데 아니 그거 이미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예. 의미 예. 없이 줄줄 세고 있는 성인지 예산 세금 쓰는 거나 그런 맞아, 걱정하시지 맞아. 왜 이걸 갖다가 뭐 세금 아깝게 그딴 소리를 하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 세금 나가는 것 중에서 존나 병신 같은 세금 개 많아요, 니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라도 얘기가,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성인물 관리하는 거요? 당연히 해야죠. 여성 귀가 안심길이 필요해요? 성인물을 보는 사람이 여성 얼마나... 귀가 안심길이 필요해요? 여성 귀가 안심길 실제로 시행되는 거 몇 건이나 보셨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저 오늘 서울 시내에서 골목길 예. 들어갔고 나오는데 서울 안 살잖아요. 아, 난 뭔 소리야.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게 실행돼 있고 여성 귀가 안심길이를 많이 봤는데? 안심? 자, 여성 귀가 안심길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실제로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친자 확인하고 비율을 그러면은 여성 귀가 안심길로만 다니면은 그거 성폭행이 일어나는 건수하고 친자 그러니까, 건수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해서 범죄자들이 네. 여성 귀가 안심길 네. 보면 어머 여성 귀가 안심길이네. 어 이거 이 방벽은 내가 다가갈 수 없겠어. 아 도망가야겠구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식이 아니라 이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보호자가 있으면 성범죄 귀가 안심길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아니 예방 효과가 확실한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왜 욕을 하시나요? 맞잖아요. 보호자가 있는데 어떻게 강간을 하고 성폭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명확한 결과값이 있는 얘기인데 왜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성 귀가 안심길이 그게 어떻게 필요 없는 세금입니까? 필요 없는 세금 아니라고요? 근데 여성 귀가 안심길이 보호자 어디 있어요? 않는다고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죠. 여성 귀가 안심길이 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길인데 근데 보호자가 어디 있나요? 아니 그게 길 위에 있으면 방어력이 상승해가지고 아 공격력 들어오는 여성 귀가 안심길이 도로아님 이거 들어가보세요. 이게 과연 필요하다고요? 코트야 이게 과연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성 안심 거울길이거든요. 거울이 설치돼 있어서 뒤에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얘기 드릴게요. 이게 뭐죠? 자, 거울,
거울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까요? 자, 근데 보세요. 결혼 한 쌍 하는데 매 나라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하는 거랑 저 안심. 혹시 여기 쓰면은 거울... 그 여기 서 있으면 약간 방어력 올라가나요? 아니 다크 소음이죠. 자, 아 다크 소음이구나. 거울 다는 거랑 비용 이게 자리가 방벽이죠 이거. 비교가 된다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세금 들여갖고 필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 저분 말은 못 들어와요. 네, 배리어 배리어 열매. 자, 아니라 세금 문제야. 된다. 자,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쩌다. 자, 거울 하나 설치하는 거랑 잼민 안심 기각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만 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저는 이게 말도 맞는데 말하는 게 뭐냐면 개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세금인가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필요한 세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토론이 말 맞아요. 이거 설치하는 얼마 안 들어요. 당연히 나라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는 효율성을 판단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한 해에 혼인 건수가 19만 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15만원 곱하기 19만원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요. 그거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건 얼마예요? 이미 계산해보시고요.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말들이 잡게 식으로 하는 분량이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19만 명 쇼가 나이나 여리여리 쇼가 나이나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얼마 안 되네. 돈으로 그저 노이지 예, 280억이면 괜찮네. 야, 250억이 들어가요. 한 해. 예, 예. 괜찮네. 세금으로 거울, 거울 몇 개 나. 아, 전세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만 원씩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왜? 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돼요. 월 만 원을 올려요? 네,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들 만 원씩만 올리는 세금을 왜 이유 없이 만 원을 갑자기 왜 올려요? 아니까 그러니까 뻔뻔님이 든 게 없으면 말씀을 좀 나체 자제 해주세요. 토론왕님에게 바치고 뭘... 싶은 노래입니다. 도졌다 도졌어 토론왕 도졌어 또졌다 또졌어 토론왕 또졌어 길가에 거울 설치하는 거랑 길가에 거울 설치하는 거랑 256억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성 귀가 안 씻길 여기 서 있으면은 버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어력 상승해 가지고 여기 의무화 얘기할 때 비용 얘기 한 명도 못 하고 저런 무슨 방송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코트님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새끼들 그러니까 따라 이런 거를 또 자기에게 동조해 준다고 저 여기 있으면은 이제 그 해도 winner is girl.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야래 쇼가 나이나 난 얘기죠? 토마님 이제 진정하셨어요. 다시 올릴게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진정하시고 야래 야래 진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토론이 돼야 되잖아요. 아, 제가 지금 다 제자 토론이라는 게 토론이라는 게 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리를 갖고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장난치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를 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숨 쉬고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참치 제가 숨을 쉬든 말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아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미 제 발언 그게 아니고 결국 그러니까 토론이 결국 반복 그러니까 저렇게 한마디 거두는 게 저게 의미가 있나요 토론에서? 알겠어. 토론이 혼자 진지한 거 아시죠? 존나 그러니까, 화났네. 그러니까 혼자 목에 토론을 절겁게 세워가지고 빗대 세우시고 제가 다 제자일게요. 걱정하시는 자 이제부터 토론왕님한테 일방적 시비 틀면 강퇴할게요. 그러니까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왕님의 이제부터... 진지함에 저도 좀 몰입해볼게요. 오케이 스타트. 네, 그러니까 토론왕님한테 이제 시비거나 뭐 딴지건 다 딴지 걸 오케이 알렸어. 오케이 너무 심하면 그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가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 토론에 의미 없는 뭐 우성어 같은 걸 넣거나 그런 사람들 제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날조하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시고 그게 굉장히 후진 얘기예요. 알았어 말 천천히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은 이야기를,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후진한 거예요. 아따 마이 씨바 말 존나게 많네. 그러니까 약간 그 씨발 정리하시고 예. 본인의 예. 주장을 빨리 논파 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막 훅 이런 거 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재밌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프로님 님이 친정하기 농화를 반대하는 그 시점인가 보여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친정하긴 응화를 그러니까 친정하긴 응화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예?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맞아.
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1년에 친자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친자 확인을 했었을 때, 친자가 아니게 나오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된다고, 그거를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을 시키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예. 오, 이것도 맞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여리, 여리, 쇼가 나이나. 아, 진짜. 그러면 토론 여리여리 쇼가나이나 안 되겠네요. 이게 잘못 생각했네요. 여리여리 쇼가나이나. 그러면 토론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예 맞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경원님. 예.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제 친자 확인에 대한 건 열린 결말로 가는 게 훨씬 맞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분 말은. 그러니까 좀 의심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존나 결혼하기 싫다. 맞죠? 네? 님들아 인정? 의심가도 하면 안 된다고요? 님들아 인정? 결혼 존나 하기 싫다 인정? 아니 이거는 진짜 좀 약간 피해의식인 게 뭐냐. 남자분들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인정? 아니 토론원님 토론원님 그럼 봐봐요. 결혼하면 족될 것 같아 뭔가. 내가 극단적인 거 말고 내 자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내. 님이 A형이고 와이프도 A형이. 근데 O형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AO, AO인 거죠. 아니, 아니요. 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AO, AO? AB가 A, AO, 님이, AO요. 님이 A고, 님이 A고, 와이프가 B인데, O형이 나왔어. 무슨 대화를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할 건데? 그러니까, 와이프랑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니, 이게 우리, 너랑 나랑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커넥팅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대화만 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 거기에서 뭐 친자 확인이 필요하면 해야겠죠. 아 이거 좀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씨발. 물어봐서 대답한 거잖아. 그만하라고 이 비응진 개끼야. 그만해. 섹스 해본 적 아니 근데 갑자기 거기 아우 시끄러 씨발.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은성호 관객들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네요. 아우 시끄러. 어서 나가니까. 네, 아, 네, 시끄러우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왕을 성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발은 하지 말고. 위너 is Saint Cat. 내가 이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꺼져주세요. 포트님. 예예. 오늘 토론 수고하셨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새끼 펠라고 들어왔는데. 아 현타 개오네. 질라탄 들어왔다. 오케이 약발방 여기까지 해야죠. 2단계 토론.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내가 이제 내 생각은 이거 의심 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의심이 가니까 솔직하게 의심 간다 그러지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이야?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이걸 좀 해야 된다고 하네. 뭐 하면서 막 남 얘기를 존나 하면서 막 대가리 존나 굴려야 되잖아 그냥. 어? 의심할 만하지 구조상. 그렇지 않아요? 너무 나랑 안 닮은 거야. 미국에 근데 그런 쇼 있지 않음? 맞죠? 미국에 그런 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나 물 좀 줘요. 근데 기분 나쁜 거를 넌 날 의심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네 친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맞지? 이혼을 하자. 아 어떻게 그러냐. 코트야. 애초에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말하는 게 맞음 꿀릴 게 없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인정. 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특약으로 걸어놓고 계약서를 내야 돼. 혼전 계약서. 맞지? 그걸 써야 돼. 그거 안 쓰면은 안 될 것 같아. 혼전 계약서 규칙 정해놓고 가야 돼. 특약 걸어놔야 돼.
그게 결혼임? 그러는데 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묻지 마. 와, 알라운 악바르 시비르 시비아르카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 10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솔직히 코트야, 난 이해가 안 가. 보안민국의 인간들 역겨운 여자 기분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냥. 결론은 뭔 줄 알아? 이거 솔직히 여자 시청자들 나한테 좀 족같아 역겨워할 수 있는데 차라리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는 게 최고인 듯? 한국 여자들 중에서도 순종적이고 뭔가 이해심이 넓은 여자를 만나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런 여자 아니면 아싸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듯? 예. 그치? 순종적인 여자가 최고인 듯?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여자 욕하는 방송이 돼버렸지? 약간 좀 이상해졌는데.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남녀 갈등이 너무 그 극한에 다다랐나 봐. 내 방송 보면서도 뭔가 코트야. 사실 그런 여자 많은데 방구석 찐따들은 밖에서 여자 안 만나봐서 잘 모름. 남녀 갈등 개같이 심하네 진짜. 미안해요. 저는 여혐이 있는 건 아닌데 솔직히 친자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 좀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친자 확인을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줘야지. 그걸 못하게 하고 계속 처자식 매겨 살리게 하는 게 맞나? 내가 투자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른 채로 살아가야 돼?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코트야. 짐승도 자기 자식 아니면 물어주기는 본능이 있긴 해. 인정. 인정. 남의 자식 키우고 싶지 않지, 남자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친자 확인했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야.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거였어. 그러면은 사형제도 어때요? 그건 해봐. 그건 좀 아니야? 그럼 사용하자. 코트야.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친자 확인은 필수지. 산부인과 직원들도 실수로 에바 피는 일 있다는데 키우. 그렇게 했을 때 사형제도 가자. 근데 그냥 아싸리 와이프 자고 있을 때 쪽집게 가위로 뒷덜미 이렇게 머리털 한 10가닥 정도만 그냥 쓱 잘라갖고 나중에 몰래 검사하면 되지 않음? 그 검사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갖고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갖다 그거 얼굴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싸대기 한 대 올려버리면 되지 않아?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 그렇게 해갖고 그 새끼랑 같이 살아. 이렇게 하고 나는 거기서 떠나는 거지. 위자료 소송해갖고 남자가 좀 이제 보상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적인. 코트야. 예솔아 삼촌이 상전이랑 카카오도 사놨어. 아빠가 다 설명해줄게. 그러네. 더글놀이 이야기네. 어떻게 보면은 완전 더글놀이네. 근데 이건 엄청 남자가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혼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엄청
유리하지. 어, 그거 가지고 법원이 여자 편 들어주진 않을 듯? 인정? 그런 의미로 오줌만 사, 오듐 좀 싸고 올게요. 오듐. 오듐 갈기고 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 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기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뽑기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릴게요. 바로 오듐 싸고 올게요. 오듐 싸고